자, 오늘은요, 충남 서산에, 서산 장날이라고 해가지고, 서산에 한번 나와봤습니다. 근데 지금 이게 텅텅 비어있네요. 근데 뭐 지금 서산에 장날이 없어지고, 이 재래시장, 전통시장을 지금 살린다는 얘기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냥 혹시나 해서 한번 나와는 봤는데요. 이랬던 저랬던, 이렇게 지금 현재, 오늘도 고추 같은 경우도, 이렇게 지금 다 나와있네요. 어머니들 이렇게 쭉 나와서들 계시네요. 어머니 오늘 장날 아니에요? 장날이요. 그 장날 뭐 없어졌다는 얘기 있던데요. 뭐가 없어졌던데? 뭐 저거 전통시장인가 뭐 살린다고. 예예. 그거 없어져 뭐 장날 없어졌는 어쨌느냐더니 아니요. 아, 장날 뭐 살라고 원래 그냥 장이라고 하길래 한번 구경해 봐시오 멀리서. 장날이나 연휴날이나 항상 같았어요. 아. 항상 생겼다면서 없어진 건 아니에요. 뭐 2일날, 7일날이 원래 장날이잖아. 그게요. 그전에는 네. 옛날에는 소팔고 대주팔고 아. 장날이라고 했었어. 근데 지금은 큰 의미가 없구나. 그렇지. 아니요, 있어요. 저쪽 방향으로 소팔고. 요즘 고추 같은 경우 지금 전국적으로 난리요. 왜요? 그 뭐지 그거? 비 많이 오고 막 이래가지고 3,000원인가 4,000원 작년 대비 많이 올랐다가 돼요? 맞아. 요즘은 어찌게 해요 수산은? 저지지 않아. 예? 고추장 사보고 그러면 똑같네 다 예산이나 이쪽이나. 그래서 아니 장날이 없어졌는 어쨌느냐더라고. 아, 안산은요? 안산은 22,000원. 여기도 보면은 네. 고추 이렇게. 아, 마늘 한 접은 20,000원. 네, 서산은 마늘이 유명하죠. 육종 마늘. 와, 육종 고추 겁나게 많네. 저도 서산도 15,000원이고 안산은 지금 22,000원이라고 언니가 말씀하시네요.